안 먹을 리가. 이게 먹성이란 겁니다, 여러분. 이 정도는 먹어줘야 팽면이고, 브라질 팽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? 또 주면 또 먹어. 안녕하세요, 알약농장입니다. 오늘은 개구리들에게 생선회, 틸라피아 회를 먹이는 영상을 촬영해 볼 거고요. 뭐 작년에도 한번 찍어 봤었는데 너무 잘 먹고 반응도 너무 좋고 영양 성분도 좋고 심지어 가격까지 싸가지고 괜찮은 먹이인데, 뭐 한 1년 전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슬슬 쿨타임 돌았잖아요. 한번 다시 올려보려고 영상 준비했고요. 일단은 간단하게 뭐 썰어가지고 뭐 준비를 해볼게요. 이거 되게 싸요. 이거 한 팩에 한 4,000원? 그거밖에 안 하는데, 이거면은 엄청 오래 먹이잖아요. 이거 썰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일 만큼 이렇게 소분해서 얼려놓고 먹일 때만 한 팩씩 꺼내서 먹이면 되게 편합니다. 일단은 바로 손질을 해볼게요. 자, 뭐 이런 모습이고, 일단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먹어도 봤는데 오늘은 먹어보진 않을 거고 얘들만 먹일 거예요. 일단은 간단하게 칼질 좀 해볼게요. 일단 간단하게 뭐 칼질만 해놨고, 혹시 좀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청소하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영양제까지 묻혀서 먹이면 됩니다. 일단은 틸라피아는 뼈가 없는 먹이잖아요. 지금 뼈가 다 발라져서 나오기 때문에. 팽이는 원래 뼈채 먹는 동물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칼슘제 같은 거 조금 과감하게 뿌려서 주셔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뿌릴 필요는 없긴 합니다. 일단은 바로 가보자고요. 자, 영양제까지 다 이렇게 배합을 해놓은 상태고요. 보기보다 엄청 잘 먹거든요. 바로 먹여보자고요. 아이고, 오늘은 먹일 주기 전에, 먹일 주고 나서 청소할 예정이라 아직 이렇게 배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수리남 팽면입니다. 되게 잘 안 먹기로 유명하잖아요. 하지만 이 먹이는 제가 먹여본 결과 진짜 먹이 반응이 좋아요. 틸라피아는 안 먹는, 너무 큰 걸 먹여야 좋다. 진짜 잘 먹겠네, 틸라피아는. 아니, 너무 큰 걸 줬다. 뼈도 없고 살코기로만 이 정도면 너무 많은데, 정말 좀 잘르고 싶다. 근데 다 먹네요. 그리고 얘는 뉴페이스예요. 새로운이에요. 안 먹는 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, 틸라피아는. 처음엔 살짝 낯설어서 조금 벙쪄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잘 먹네요. 틸라피아는 반응이 진짜 좋아요. 아고, 이렇게 수리남 같이 생먹이 기호도가 높은 애들은 특히나 이렇게 틸라피아 같은 먹이를 권장드리고요. 다음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. 새들은 브라질 팽면 한 쌍입니다. 자, 브라질하고. 와, 반응 좋은 거 보세요. 진짜 잘 먹죠? 이게 틸라피아입니다. 이거를 되게 잘 먹죠? 틸라피아를 애들이 이렇게 좋아해요. 얘는 한 입 더 줘도 되겠다. 일단은 입에 있는 거 삼키고 나면은 더 줄게요, 추가 급여. 자, 여기는 카팅카 팽면들. 저번에 사육장 옮겨줄 거라고 그랬었잖아요. 이렇게 옮겨주시면 좋습니다. 좀 큰데, 카팅카 팽면 좀 큰 거 먹어, 너네 오늘. 큰거 먹어. 아, 너무 크게 주나? 아, 이거. 사실 과식이 되게 독이거든요, 팽면한테는. 그래서 큰 거 먹어. 반응 좋은 거 보이시죠? 틸라피아가 얘들이 진짜 잘 먹어요. 근데 제가 저번 틸라피아 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먹이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안 먹는 애들 기준으로는 환경 개선이 먼저이긴 합니다. 카팅카가 한 녀석이 더 있어. 잠깐만 들어가 볼래. 얘까지 먹였죠. 좀 깨끗하게 잘라놓고겠다. 엄청 좋아하죠. 잘 먹더라고, 회를. 먹을 줄 아는 놈들입니다. 자, 뭐 사실 팽면 하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? 우리 금덩이랑 민트민트한 민트 노라인 친구도 있어요. 우리 나이 많은 금덩이도 이렇게 꿀떡꿀떡 잘 먹어주고요. 얘는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어이구. 제대로 물면 놔줄게. 제대로 물었다. 자, 넘어가 볼게요. 되게 잘 먹죠, 틸라피아. 반응이 진짜 좋다니까요. 이 퍼시픽 팽면 성체를 있는데 얘들도 되게 잘 먹습니다. 성체인데 째까놨죠? 작은 조각이 없어. 조각을 반반 잘라줘야지. 이랬죠. 아이고, 카메라를 못 담았다.
나도 먹어볼래. 되게 잘 먹죠. 틸라피아가 영양성분도 되게 잘 맞고 다 좋은데 이렇게 뭐 칼질하는 거 이런 게 귀찮을 수는 있죠. 그래도 저는 이제 생먼기를 굳이 먹이시겠다면은 틸라피아 상당히 추천드리고요. 오네이트 친구도 나오고 여기 또 블루포다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아 영상을 놓쳤네요. 아 얘 되게 잘 먹는데. 아이 삼키고 나서 찍어버렸네. 아이고 사수합니다. 넘어가도 돼. 우리 블루노라인 친구, 아 블루포다 친구. 스팟이 파란색으로 나와서 엄연히는 뭐 말차 팩맨 이렇게 부르셔도 되긴 하죠. 처음 먹어보는 틸라피아 맛이었더니 얘는 뉴페이스라서 처음 먹어봐요. 틸라피아 블러드 팩맨이랑 스트로베리 팩맨. 아해 잘 먹죠. 나도 먹어봐. 엄청 강렬하게 먹죠. 아 무슨 낚시 온 줄 알았어? 이 뮤턴트 팩맨이 원래 입맛이 진짜 까다로웠어요. 그래서 아 팩맨 푸드 말고 아무것도 입에 안 돼가지고 아 얘는 좀 손이 많이 가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틸라피아 먹더라고요. 틸라피아는 여태까지 안 먹어준 개체가 없어요. 저희 매장에. 진짜 팩맨류는 틸라피아는 다 잘 먹어요. 오네이트 얘는 아직 성장기라서 좀 크게 먹이겠습니다. 자 일단은 뭐 모든 개체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적당히 얘들 한 바퀴 걸었고요. 얘는 한 분기 더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다 먹여보죠. 뭐야 안 먹니? 안 먹을 리가. 이게 먹성이란 겁니다 여러분. 이 정도는 먹어줘야 팩맨이고 브라질 팩맨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? 또 주면 또 먹어. 브라질 팩맨은 팩맨은 잘 먹어야 제 팩맨이다. 자, 잘 먹죠. 일단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.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